first day. 서준이 좋아하는 새벽 3시에 일어났어요. 저도 새벽 3시에 일어났지만 그냥 낮잠 푹잔 느낌? 기분은 좋아요. 저 아이들이 과연 얼마나 빨리 시차에 적응할까요? 어른들도 적응하기 힘든 시차를. 어떤 도끼? 한답 도끼 빨래하고 있어. 그래. 빨래야 돼. 소아야, 우리 잘까? 아니. 잠 안 와? 응. 알았어, 그럼 놀아서 와. 얘들아, 근데 놀 때 이제 새벽이니까 이 매트 있는 데서만 노는 거야? 어, 알았지? 아니, 아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여기. 아, 일로 와봐, 서,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엄마 안아줄게. 아, 엄마가. 지금 살고 있는데 밑에 또 다른 아저씨가 생겼어요. 아줌마 아저씨 밑에 층에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쿵쾅쿵쾅쾅 하면 밑에서 어떨까 소리가? 아빠 이거는 아픈 거야. 맞아, 지금 다 고생하고 시끄러운 거야. 아빠 이거는 아픈 거야. 서 괜찮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녀야 될까? 살금살금. 밤새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지금 놀이터 왔는데요. 너무 웃겨요. 저희밖에 없고 놀이터 진짜 잘 돼 있고.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애들이 혼자 학교를 가요. 그게 저랑 브라이언한테는 지금 약간 컬처 샥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저도 여기서 자라서 저도 어렸을 때 그랬는데 그랬던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이 혼자 저렇게 등교를 하는 게 신기한 거죠. 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어머, 이거 내가 진짜 좋아하는 호박잎. 내가 진짜 좋아하는 갈치. 반에 어제가 똑같이 깼어요. 그렇게 깨서 어제는 10시까지 버티더라고요. 10시까지 버티다가 한 낮잠을 한 3시간 정도 자고 7시에 잠이 들었거든요. 너무 일찍 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도 조금씩 적응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7시부터 지금 새벽 3시까지 잤으니까, 꽤 많이 잤으니까 오늘은 조금 늦게 재워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애들이 잘 따라와줘서 땡큐. 일어나자마자 바로 찾는 게 밥, 배고프대요. 이 소리는 괜찮을까? 이 소리는 괜찮을까? 오, 진짜 잘한다. 여기 어디야 서준아? 한국 타겟이야, 한국 타겟. 너무 좋다, 우리 사진사. 뭐? Watch your step, watch your step. Good. 나갈까? 울지 말고, 울지 말고. 엄마 나갈까요? 어, 아이고 너무 잘 잤어요. 서준아, 소아야 대단해. 오늘 엄청 많이 잤네. 잘 잤네. 엄마 아침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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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까 거뭐네. 오늘도 일어나자마자 밥을 찾네요. 엄청 눈이 부었죠. 어제 사실 엉엉 울다 잤거든요. 여기 와보니까 언니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었는지. 연년생이거든요, 언니. 쌍둥이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작년에 엄마를 불렀잖아요. 엄마가 한 9개월 동안 미국에 있으면서 언니가 혼자 여기서 얼마나 애들이랑 또 힘들었을까 생각을 하니까
미안하고 엄마 아빠도 여기서 저희 또 언니네 왔다 갔다 하면서 도와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들면서 막 우둔불이 났는데 엄마 아빠를 옆에서 더 저희가 도와드리고 언니도 육아하는데 같이 공동 육아하면서 더 파이팅 도와주고 한국에서 열심히 가족들이랑 더 잘 살아봐야겠다. 그리고 오늘 진짜 잘 자줬어 애들이. 어제 낮잠을 스킵했거든요. 일어나서 한 8시에 자서 한 1시간 자고 일어났나? 9시부터 쭉 안 잤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공하겠다. 3일째 만에 이렇게 성공할 줄이야. 웬일이야. 제 생각에는 이제 시차 적응할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이렇게 일어났으니까 낮잠 한 12시에 재우고 원래 스케줄대로 이렇게 돌아오면은 성공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너무 좋아요. 사람들도 너무 친절하고 주민들도 놀이터도 너무 많고 서준이서와도 이제 여기가 서준이서와 집이라는 걸 조금씩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아이고 다시 일어나 괜찮아. 옳지? 멋있어서 와요. 엄청 잘 탄다.